大家好，我是波波，여러분안녕하세요，波波입니다。今天我们吃十六，十六，이발음은 십육랑 똑같아요. 十六，哎，十六에 대한 속담 하나 있어요. 拜倒在十六群下，拜倒在十六群下。 이거 무슨 뜻이냐면 서류 치마 아래 엎드리 절하다 는 뜻이에요. 이거 서류 치마는 뭐냐면 탕나라 그 시대 양귀비 그 시대 여자들이 입던 옷이 그 치마 다 16群라고 얘기해요. 그거 치마 색깔은 16色라고 얘기해요. 그때는 사람들이 양귀비를 만날 때는 양귀비에게 절해요. 그러면 사람들이 다 拜倒在杨贵妃十六裙下，拜倒 절하다 하고 숭배하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. 지금 이 시대도 이 말을 자주 써요.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그냥 我喜欢你랑 똑같아요. 我崇拜你랑 똑같아요. 아, 남자가 여자를 엄청 숭배하거나 좋아하면 我喜欢你 쓰지 않고 我 拜倒在你的石榴裙下，我拜倒在你的石榴裙下， 라고 얘기해요. 이 말은 되게 浪漫하고 예술적이다.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도 이 표현을 좀 써보세요. 아, 그 여자가 너무 대단하고 아니면 너무 좋아해요. 그러면 我拜倒在你的石榴裙下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我喜欢你， 그만해요. 아, 그거는 중국어 안 배우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털배하게, 고급스럽게, 예술적게, 수준 있게 표현해 주세요. 我拜倒在你的石榴裙下。我拜倒在你的石榴裙下。我拜倒在你的石榴裙下。